초등학생 된 것 같아?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. 생각보다 좀 덜 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힘들지도 않아. 뒤질 것 같은 느낌. 왜냐? 이카트 여파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너희는 1쿼터에 했던 거를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 15분에 사실 이렇게 뛰었어요. 그렇게 해야 니네가 세 번째 경기를 뛸 수 있는 거야. 지금 경기 약간 오바돼서 한 27분 정도 뛰었거든요. 25분은 아니고 한 27분 정도 뛰는데 원래 30분을 뛸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상훈이 다치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너네가 지금 힘들었는데 조금 더 힘들어진 이유를 얘기해 줄게.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드필더들 포함 공격수 포함 다 어떻게 하냐면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으면 쫓아가서 먹으려고 했던 거야. 거기서 체력을 쓰는 거야.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패스를 코스를 막고 있으면 돼. 그걸 따라가서 먹으면 내 체력을 다 쓰는 거야.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공격수가 압박하는 방법을 너네가 안 배웠잖아.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. 그러면 그냥 공 따라서 뛰어갈 수밖에 없어.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그걸 따라서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수가 이 개념을 모르는데 나머지가 그냥 따라가가지고 붙어갖고 뺏는다고 해봐야 안 뺏겨. 저 정도 팀이면 패스 받아서 나온단 말이야. 얘네 체력 쓰고 측면 달려나갔으니까 또 미드필더 또 들어가야 되잖아. 근데 체력 한 번 더 쓰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래서 그 다음 쿼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압박하지 마. 그냥 공격수도 그냥 어느 정도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뭔가 패스 코스 나올 것 같으면 그거 끊어먹으려고만 해. 나머지 미드필더도 마찬가지. 뭐 전환되면 거기서 빨리 확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몸통 전체가 같이 움직이게 수비라인 쪽에서 좀 얘기해주고 미드필더에서 좀 조율해주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게. 알겠지? 네. 그리고 웅진이 정수 바랑이도 올려와서 봐도 몇 개 뺏겼어. 너희 때문에 체력 잘 가먹은 거 많아. 너네 기술 좋은 거 다 알아. 영상에 보여주려고 안 해도 다 알아.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좀 더 체력 세게 가야 되겠지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. 지금 다 땅이야. 패스가 여기 자리에서 잡아. 그냥 때려. 전환 패스를 꼭 공중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야. 땅으로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. 안정적으로 발 밑으로. 알겠지? 네. 네.